오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또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말하고 있죠. 특히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이었다면 이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은 Mother's Day죠. 그래서 이 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는 달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늘푸른 교회 전 교인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확인하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늘푸른 교회의 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분들이 다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주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복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믿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침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팔복의 결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여덟 번째 복이 이 오늘 본문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시작했죠. 근데 결론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시작한 복과 마지막 복도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바로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팔복 강의의 결론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셔서 모두 다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보시면 세상 기준과 너무 다르죠. 정반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하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이 제일 강력하죠. 그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애통한 자가 복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사실상 실제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은 실제 어떤 육체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 백성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이란 것은 대립된 가치관이나 세상관 사이에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죠.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혀 타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느 형식의 형태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삭도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자 곧 성령을 따라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을 과거에 핍박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이유는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세상 밖에도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왜 죽였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는 악한데 동생은 의로우니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를 쳐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자기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은 악하고 그 아오는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시기에 분노해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성경 역사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장자만 입는 옷인데 큰아들 루벤에게 준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다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핍박했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경을 보시면 하늘문이 열렸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목사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서 진짜 하늘에서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고 아버지의 음성이 그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 왜 핍박을 받냐?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사랑해 준대요. 내 거니까. 내 거는 다 사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저희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를 위하여 사는 성도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세상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인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인이 받는 핍박이 꼭 어떤
육신적이나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핍박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란 사람이 있었죠. 이 롯이란 사람은 그 소돔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저지르는 그 불법한 또 음란한 모든 죄를 보면서 의로운 롯은 그 심령이 고통을 받고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를 들어보시면은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유혹 때문에 저희가 받는 그 고통이 사단이 성도에게 주는 핍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축복을 해주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그 집에 그냥 책임자로 다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잘생겨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매일 볼 때마다 한번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계속 물리쳤죠. 그랬더니 하루는 그 요셉의 옷을 붙잡아서 요셉이 그 겉옷을 벗고 나갔더니 오히려 그 여인이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핍박하고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사단 마귀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의 유혹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이김의 삶,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왜?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세상이 핍박을 받는다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말라키 선지자까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저희가 계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선지자들이 간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이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옛적 길이고 그게 선한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옛적 길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선한 옛적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선한 옛적 길을 걷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 힘든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선한 길이고 이 옛적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온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 이 선한 길을 가셔서 하늘에 큰 상급을 받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렇게 의를 위하여 살 때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 불만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 이유는 하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공회에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나올 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나왔대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이제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팔복과 아브라함의 10대 허락을 연결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은 아브라함의 10대 허락 중 두 가지 허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허락인 큰 승리와 아홉 번째 허락인 큰 상급이 다 오늘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상은 보통 어떤 운동 경기나 또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승리자에게만 주는 것이 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주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상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사람이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요. 이거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나 봐요, 그때는.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또 상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도 아닌데,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사탕을 주시는 건가, 뭔 상을 주시나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 모세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살 될 때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통을 받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들의 구원자로서 그들과 함께 고통과 능력을 받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애굽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그런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과 능력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기는 우리 늘품교회 성도가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그 어려움이나 핍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은금보화보다도 더 큰 상급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신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인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립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어떤 의를 이루시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셨다는 뜻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도 사실 환난인데 거기서 더 이상 더 내려가서 이제는 죄인들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의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핍박을 받으시고 사형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제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서 저희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잠시 잠깐의 고통은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도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상급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팔복은 이 모든 팔복 말씀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팔복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한번 정리해 볼 때 이 모든 팔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처음부터 여덟 번째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를 비워 이 단어 자기 자신이 완전히 텅 빈 깡통같이 텅 빈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분이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려주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애통하시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보시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대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다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후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환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애통하시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상과 타락상을 보시면서 애통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린 양. 얼마나 온유하고 온순하시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칭호를 삼으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그냥 순종스럽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가면은요 마지막 땐 어린 양의 분노, 어린 양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조용하고 온유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다 참다 화나면, 폭발하면 제일 무서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할 때는 가장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그런 온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시장하셨대요. 너무 배고프셔서 무화과 열매가 좀 있을까 무화과 나무에 가보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꼭 육신적으로 시장하셨다는 것보다도 영적인 시장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예수님은 배부르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늘 의를 위하여 주리고 목마른 삶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의의 열매가 되어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아 너무나도 만족하다라고 저희를 칭찬하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 긍휼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의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 역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청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결 그 자체예요. 그 깨끗함의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청결함을 우리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청결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 죄를 없앰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해주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화평 그 자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오직 화목과 화평과 평강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교회는 예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늘 화목하고 평강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직장, 또 우리 사업체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림으로 평강의 왕이 계심으로 늘 화평만 있는 그런 복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인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를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기 위하여 저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늘 푸른교회 모든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를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늘 화평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서로를 아끼며 서로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